이 모든 대위덕 정진 보살 중을 정진하고 있는 보살 대중들을 수위지 설법하며, 누가 그들을 위해서 설법했으며, 누가 그들을 위해서 설법해가지고 저렇게 보살이 됐냐 이거야. 교화 이성취요. 누가 그 사람들을 교화해가지고 성취가 됐느냐. 종수 초발심하고 누구부터서 초발심 처음으로 발심했느냐. 되게 이제 여기 오는 분들도 이제 인연이 돼서 오는 분들도 있죠. 누가 이제 소개, 오늘도 처음 온 분들이 여럿이 계셨는데, 누구를 소개해서 도반이 이렇게 소개해가지고, 아, 여기 공부하는데 괜찮은 데 있다, 가보자. 뭐, 다른 법당은 뭐 춥지만 여기 가면 따뜻하다. 아무튼 그렇게 처음에 이제 인연을 맺어서 오게 된다고요. 여기도 보면 그렇게 해놨잖아요. 종수, 이게 누구로부터 처음에 발심했느냐. 우리 생활하고 그대로 경하고 똑같은 거예요. 또 칭양 하불법, 어떤 불법을 칭양하느냐. 여기 예를 들어서 법화경 공부하는 데는 뭐가 좋다고 자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뭐가 좋다고 자랑하느냐. 또 수지행 수경고, 무슨 경전을 수지해서 행한다고 하든가. 그 보살들은 도대체 무슨 경전을 공부했느냐 말이야. 수습화불도, 어떤 불도를 또 수습했느냐. 아, 그 내용이 참, 처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법회를 우리가 소개받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누가 그 사람들에게 설법했냐, 그리고 교화했느냐, 누구로부터 처음에 발심했느냐, 또 어떤 불법을 자랑하더냐, 칭양, 또 무슨 경전을 가르치더냐, 또 어떤 불도를 수습했느냐, 다 가는 거야. 있고, 이와 같은 모든 보살의 신통 대지력으로, 신통과 큰 지혜의 힘으로 사방 진열하고, 사방에서 땅이 진열하고 찢어지고 흔들리고 갈라지고 개종종 용출하니, 모두가 그 가운데서 땅이 갈라진 속에서 용출했으니 솟아올랐으니. 그래요. 우리도 부단히 깨집시다. 깨지고 찢어지고 찢어지고 해서 계속 끊임없는 보다 더 발전되고 향상된 우리 자신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 가르침은 그겁니다. 향상된 자신을. 불교는 나이 들고 늙은 거 도대체 인정 안 해줍니다. 전혀 그거. 아이고, 이 나이에. 그거는 저딴데 가서 하세요. 그런 거랑. 불교 안에서는 나이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또 이제 먼저 돌아가시면 늦게 올거 아니에요. 저 밑에 이제 한두 살 먹어서 늦게 올거 아니에요. 그냥 착하면 후배가 되잖아. 그거 생각해보면 참 나이 먹은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금방 또 젊은 이제 후배가 돼가지고 올 거고. 그런 그 이치를 우리 불자들은 들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정진하고, 그동안 80 먹었든 90 먹었든 100살이 됐든 간에 그 자기의 삶을 깨부셔요. 깨부시고 찾고 나아가. 계속 발전시키고 나아가야 돼. 글자 한 자라도 손이 안 돌아가면 그 억지로라도 써보고. 그래도 입으로 쓰고 발끝으로 쓰는 사람이 세상에 천인데, 그런 사람에 대하면 뭐 100배, 1000배 낫잖아요. 또 이제 연말연시 이렇게 되고 이제 아들 수능시험 치고 이러면은, 그 저기 저 나이 든 사람들이 공부한 거 신문에 대문짝 많은 게 나죠. 금년에도 뭐70몇살 먹은 할머니가 수능 시험 쳤대요. 아, 대단하더만. 그런 사람들 또 저는 이제 불교 TV에서, 불교 TV 아니고 일반 TV에서 봤는데, 그 저기 저 한글 학교 있죠. 한글 학교. 그러니까 70, 80된어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학교에서 이제 공부해가지고, 내가 그전에 그 무슨 홍영영가 하는 그 보살이 70에 한글을 터득해가지고 시집까지
예, 몇 년 돼서 시집까지 낸 거, 그거 내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고 이야기하고, 시집도 내가 사서 보고, 그래, 그런 그 할머니가 있었거든. 홍영영가 그래요. 이름까지 나, 아, 그래요. 그분이 이제 한글을 배우고 숫자를, 아라비아 숫자를 배워가지고, 70이 넘어서 그 배워가지고, 손자 집에 전화, 돌릴게, 예. 그, 한 번도 자기 집에 전화는 했는데, 딴 사람이 걸어줬지, 숫자를 모르니까. 어, 숫자를 모르니까, 누가 적어놓고 갔는데, 그게 뭔지 알아야 그걸 뭐 돌리든지 하지. 예. 그림도 못 맞추는 거야, 그림도. 뭐 이게 5자인지 6자인지 그림이 그 눈에 안 들어오면, 안 배워놓으면 모른다, 그 그림이. 예, 안 들어와요. 그럼 뭐, 딴 사람이 항상 걸어준 거야, 전화를. 그런데 자기가 숫자를, 아라비아 숫자를 배워가지고, 처음에 그 자기 손으로 그것을 돌려가지고, 전화를 걸어가지고, 손자가, 예, 하고 통화를 한 거야. 그때 그 감정을 시로 써놨어요. 고등고시를 100번, 합격한다면 이보다 더 좋겠냐, 이보다 더 날아갈 듯이 좋을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썼어요. 아, 참 감동 얘기는 그런 그 그림. 손자에게서 처음으로 자기가 숫자를 알아가지고 자기가 전화를 돌려가지고 전화 통화가 됐을 때, 그 떨리는 가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이게 종지 용출품의 의미를 잘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시집까지 쓰고, 그 이제 하얀 고무신에 대한 시도 있어요. 내가 그 사람, 그 보살 시를 내가 많이 여러 편 배웠었어, 그때. 하얀 고무신, 예. 오늘도 나는 하얀 고무신을 닦는다. 닦아놓고 한 번도 신은 적이 없다. 근데 며칠 지나니까 또 먼지 끼어서 또 닦는다. 닦지만은 내가 언제 신을지 모른다. 갈 일이 없으니까 어디 누가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하얀 고무신 신고 어디 나갈 데가 없으니까 항상 시커먼 고무신 신고 집에서 막 왔다 갔다 해서 언젠가 누가 한번 불러주면 이 신을 신고 나갈 텐데, 예. 그런 그 아주 진솔한 그 보통 사람이 참 다 느끼고 있는 그런 건데 시로 그렇게 쓴 거 아주 감동적이고 좋더라고. 또 바람에 대해서도 또 시를 썼어. 바람. 나에게 불어오는 이 바람은 어디를 거쳐서 왔을까? 어느 집에는 통곡을 할 것이고 어느 집에는 웃고, 또 별별 그 사람들의 그 삶을 거쳐서 온 바람이 나에게 여기까지 왔겠지 하는 그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70이 넘어서 한글을 배워서 그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의가 다 시인이잖아요. 심성이지. 다 심성이 다 시인이야. 그래서 쓰기로 하면 다 아주 명시가 다 나온다고요, 사실은. 그리고 할머니가 그렇게 시를 썼는데 책으로 이제 나왔었어요. 그런 일도 있고 금년에도 70 얼마 된 사람이 수능 시험을 쳤더라고요. 내킨 김에 대학도 가고 뭐도 뭐 그 한옥과가 있던가 그렇대요. 그쪽으로 가가지고 아주 좋은 가지고 그 한옥의 그 이 한복, 한옥이 아니라 한복, 한복을 아주 이론적으로도 공부하겠다는 그런 그 내용이 이제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왔더라고. 그런 것입니다. 인생은 나이 들었다고 뭐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그 숨 끊어질 때까지, 끊어질 때까지 열심히 그 어떤 그 꿈과 희망과 원력을 가지고 뭐 이루든 못 이루든 그거 생각할 거 없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는 요즘 그 저기 저 아이폰인가 그걸 그 우리 저 제자들이 생일 때 사줘가지고는. 거기다 무슨 다운받는다고 그 컴퓨터 안에 들어가면 그 쇼핑센터가 있어요. 스토어라고 저 가게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온갖 일어 교재, 영어 교재, 무슨 회화 뭐 이런 게 얼마나 여러 가지가 있는지 공부 열심히 제대로 안 하면서 그거 사느라고 돈을 얼마나 썼는지 몰라. 클릭만 하면 바로 그냥 지출이 돼버려. 손가락 하나 깠다가 하고 막. 1달러, 2달러, 3달러, 어떤 건 20달러, 30달러, 교재에 따라서. 그러면 바로 그 휴대폰으로 바로 들어오는 거야, 그게 그냥. 바로 들어가고 열면은 거기서 그냥 별별 이야기 다 하고, 별별 강의 다 있고, 그 뭐 브리테니카 사전 같은 거, 이렇게 30몇 권짜리도 한꺼번에 싹 다 와. 휴대폰 안에 다 들어와 버려. 세상이 그런 세상이니까,
그래갖고, 그래, 아무튼 뭐, 공부하려고 하는 게 그게 장하잖아요, 일단. 한 번씩은 볼 거 아니야. 한 번만 봐도 그 1달러보다 낫잖아요. 한 번만 봐도. 사방의 땅이 다 진열하고, 개 종종 용출이라 다 그 속으로부터 솟아오른다. 얼마나 건사한 표현입니까?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 매년 매년,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동안에 내, 구태의연한 그런 아니란 그 생활을 두드러 부시고, 뭔가 좀 더 발전된 그런 그, 자신의 그림을 그려가는 거죠. 세조 나성내로 세존이, 세존시여, 우리가 옛날로부터 미정견 시세라 일찍이 이런 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원설기 소종 국토지 명호하소서 원컨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들이 쫓아온 바 국토의 명호,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여기에 사실 그 법화경은 이렇게 아주 순수하게 우리의 참 심성, 그 우리의 영화한 생명성을 드러내려고 이렇게 순수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처럼 일상생활에다 이끌어다가 이렇게까지 부연 설명할 줄은 아마 부처님도 몰랐을 거예요. 시대가 이 시대에 사니까, 부처님은 이 시대에 못 살아봤고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사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뭐, 이 시대에 맞는 그런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아, 상유 제국하되, 저는 미륵보살입니다. 저는 항상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어. 그렇지만 미정견 시중이라 이러한 대중들은 일찍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 아, 차중 중에 내가 이러한 대중 가운데서 내 불식일이니라 한 사람도 내가 아는 사람이 없어. 몰라. 미륵보살쯤 되면 그동안 뭐 이렇다는 사람 내가 다 알텐데. 그리고 부처님 밑에서 법문을 듣고 따라다닌 지가 여러 수십 년이 돼가지고 누구 가면 그냥 다 알텐데 이런 사람들을 본 적이 없다. 호련 종지출하니 호련이 땅으로부터 솟아났으니 원설기 인연하서 원컨대 그 인연을 설명해 주십시오. 미륵보살이 이렇게 간곡히 묻습니다. 그 사별 3일에 괄목상대라는 말이 있듯이, 선비가 이 3일 동안만 못 보면은 눈을 불키고 본다는 거예요. 3일 동안은 그마치 공부가 많이 성장했다는 뜻이지. 3일간 안 봤는데 그 사람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와, 또 놀랄 정도로 네가 공부됐구나 하는 정도로 그래 본다는 거지. 그 다른 사람 보는 거 아닙니까 벌써? 다른 사람 보는 거예요. 이게 뭐 미륵보살이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런 사람 못 봤다 하잖아. 한 사람도 내가 모른다. 3일 전에 헤어진 친구도 모르는 거지. 그건 그 사람 속은 모르니까. 금차지 대회 지금 이 큰 법회 무량 백천억 제 보살 등이 개 욕지 차사하느니 다 이 일을 알고 싶어 한다. 시제 보살 대중의 이 모든 보살 대중들의 본말지 인연을, 처음과 끝의 본말의 인연을, 무량덕 세존이시여, 한량없는 덕을 가지신 세존이시여, 유원결 중하소서 오지 원하오느니 중의 대중들의 의심을, 대중들이 궁금해하는 바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미륵보살이 묻습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의 분신 제불, 석가모니 불 분신 제불이 또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 이제 우리 생명이 그야말로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이고 영원하다고 하는 거, 그리고 평등하다고 하는 거, 이거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실 솔직하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 모든 만물이 다 평등하다. 그리고 뭐, 영원하다.
또 부처님 생명하고 내 생명하고 똑같다, 하나다, 한 덩어리다.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해시키려고 이제 이렇게 사실은 뜸들이는 내용이 이렇게 사실은 막 장황합니다. 분신 제불들이 무량 천만억 타방 국토에서 국토로부터 온 이들이 제8방 제보수하 팔방으로 나누어 앉았죠. 보배나무 아래 사자좌 상에서 겨울 가부자 가부를 맺고 앉아 계시거든. 그 부처님들은 다 시자가 있어. 그 부처님의 시자가 각각 이 모든 보살 대중들이 삼천 대천 세계 사방으로부터 종지 용출해서 땅으로부터 용출해가지고 흑옹 가운데 머물고 있는 것을 보고는 견 그 부처님 시자들이 각각 다 보았다 이 말이야. 그 많고 많은 이들이 땅에서부터 솟아와서 흑옹에 있는 것을 보고는 배 각백 기연하사대 각각 부처님 그 부처님 자기가 모시는 부처님이요 기부를 하는 것은 그 부처님 자기가 모시는 부처님에게 고해 말씀하사대 세존이시여 이 모든 무량무변 아성지 보살 대중들이 종 하솔에 있고 어디로부터 이렇게 왔습니까? 그때 모든 부처님이 갖고 시자하되 각각 시자들에게 묻되 이야기하되 고하되 제 선남자야 차대 수여하라 또한 잠깐 기다리라 내가 대답 안 해줘도 여기 저절로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 시자들이 또 성질이 급하니까 자기가 모신 부처님도 훌륭한 부처님이니까 자기가 모신 부처님한테 물으면 될 거라 생각하고 물은 거지. 아주 그 인간적인 그런 그 모습이 여기에 사이사이에 이렇게 사파로 그려져 있습니다. 잠깐 기다리란 말이야. 유보살 마하살하니 이름이 미륵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차후 작불이다. 다음 세상에 미륵 하생경 이야기죠. 다음 세상에 작불 부처가 될 것이다. 이문 시사일세 이미 그 보살이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물었어. 너 이제 뒷북 치지 마란 말이야. 이문 시사 사사 이미 이 일에 대해서 물었다. 불금 답지시리니 부처님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할 거야. 대답할 거야. 이런 큰 사건을 왜 미륵보살이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안 묻겠나? 법화경 살림살이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주야. 주법사라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장단 맞춰서 질문하고 뭐 하는 것은 미륵보살이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분신 부처니까 우리는, 보고만 있자. 이런 이야기죠. 여등도 자당 인시 등문하리라 그대들도 스스로 마땅히 이것을 인해서 얻어듣게 될 것이다. 가만히만 있으면 옆에서 묻고 석가모니가 답하고 하는 것을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다 듣고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미륵보살에게 고하사대 선제, 선제라 훌륭하고 훌륭하다. 아일다야, 아일다도 미륵보살 보고 하는 소리요. 내능, 문, 예능이 부처님의 이와 같은 큰 일, 대사. 정말이죠. 정말 대사죠. 이와 같은 큰 일, 큰 사연에 대해서 묻는구나. 그대들도 다항공 일심으로 그대들도 마땅히 함께 일심으로 피정진계하고 이 중요한 말이에요. 정진의 투구를 입고 투구계자라 쓰고 뭐 예를 들어 갑옷이란 뜻도 되고 투구란 뜻도 되고 정진의 갑옷을 입고 발 견고히 견고한 뜻을 발에 슬세 그 사건을 대해서 그 사건의 전말을 알고 싶어 하니까 이건 정말 불교의 진술을 아는 일이라 그 불교의 핵심을 아는 일이고 따라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 그리고 진정한 본질을 아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대사, 큰 일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열애가 금요 현발 선시, 열애께서, 열애가 지금 모든 부처님의 지혜와 모든 부처님의 자제 신통의 힘과 모든 부처님의 사자 분신의 힘과, 요거 사자 분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지개, 사자가 기지개 확 킬 때 몸을 쫙 뻗으면서 아주 그 비호같이 달릴 그런 그 어떤 준비 자세거든요. 그걸 이제 사자 분신의 힘이다 그러는 거예요. 힘과 모든 부처님의 위맹 대세, 아주 용맹스럽고 큰 세력이 있는 그런 힘을 현발해서 드러내서 선시 베풀어서 보이겠다. 보이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열애가 그것을 아주 재불 지혜, 재불 자제 신통력, 재불 사자 분신력, 재불 위맹 대세력, 아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 법화경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이 핵심이 되는 내용을 저기 열애 수량품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그 표현을 합니다. 어디 다른 구절에는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만치 이제 이것은 법화경에서 중요하고 불교 안에서 중요하고 또 우리 개개인에게서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까지 표현한 거죠. 재불 지혜, 재불 자제 신통력, 재불 사자 분신력, 재불 유명 대세력,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드러내고자 한다. 그때 세존이 이 뜻을 거듭 펴려고 하시사 개송을 설해 말씀하사되 당 정진 일심하라. 마땅히 일심으로 정진하라. 아 욕설 차사하노니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물떡이 의연이라. 그리고는 너무 의심하거나 니의심을 갖지를 말라. 불지 파사이라. 부처의 지혜는 불가사의하다. 그대들은 지금 실력을 내라. 믿는 마음을, 믿는 힘을 좀 내라 말이야. 그래서 인선 중에 머물라. 인선 중. 이건 이제 참고 선하고 하는 그런 것이죠. 이건 이제 애써서 착한 일을 하는 거, 힘써서 착한 일을 하는 그런 그 어떤 그 자세에 머물라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인선이라고 하는 것은 힘써서 착한 일을 하는 게 뭐 보시하고 싶은데, 돈을 보시하고 싶은데 이거 돈은 아깝고 내기는 힘들고 그럴 때 꼭 참고 내는 게 아니고 이 이치를 아는 그 어떤 마음 자세예요. 여기서 법화경에서 지금 용기 용출품에서 이렇게 뜸들여가지고 저기 열애 수량품에서 영원한 우리들의 생명을 이해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어떻게 하든 이걸 내가 이해해야지 이해해야지. 아 그 종지 용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일상생활에 나를 깨고 나를 정말 업그레이드해서 보다 더 발전된 나의 삶으로 갖고 가자고 하는, 아 이렇게 현실로 이끌어다가 설명할 때는 쉬운데 아 이게 저 본론에 들어와서 이것이 정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이해하는 데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다 보니까 인선이라, 주어 인선 중, 애써서 선한 착한 가운데, 애써서 착한 가운데 머물라 이런 말은 이제 정말 훌륭한 그런 그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질라. 가질지니 석소와 미문법을, 옛날에 미처 듣지 못했던 법을 금계 당등문하리라. 지금 다 마땅히 얻어듣게 될 것이다. 옛날에 못 듣던 법, 그동안 어떤 경전에서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 부처님이 눈을 감으면서 최후로 일러주고자 하는, 그야말로 모든 부처님의 재산을 다 통틀어 놓는 그런 그 의미죠. 아금 안위여하노니, 내가 지금 그대를 편안하게 안위하노니, 물득회 이군이라.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의구심을 품지를 말아라. 불치러요, 불무불실어요. 부처는 실답지 아니한 말이 없어. 다 실답한 말만 해. 지혜 불가량이라 지혜도 가히 헤아릴 수가 없다. 소득 제1법은 얻은 바 제1의 법은 심심팔 분별일세 매우 깊어서 가히 분별하지 못할세. 파자를 그렇게 새기는 거예요. 가히 분별하지 못할세. 안이불자하고 오를가자 해가지고 가히 분별하지 못할세. 여시금 당설하노니 이와 같은 것을 지금 마땅히 설명하노니 여등 일심청하라. 그대들은 일심으로 들어라. 그때 세존께서 설 차계에 하시고 이 개송을 설에 마치고 고 미륵보살하사 미륵보살에게 고하사 고하사대 아금어차 대중에 내가 지금 이 대중 가운데서 선고 여등하노니 그대들에게 선고한다. 그대들에게 알려서 고하노니 알다야 미륵보살이여 이 모든 대보살 마살이 무량무수 아성지라. 그 숫자가 이루 말할 수 없다. 종지 용출하니 땅으로 붙어서 솟아올랐으니 이게 이제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인정하는 순간입니다. 이 종지 용출이라는 것도요. 그 우리가 내용을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이런 현상 차별에 눈이 어둡고 그러한 그 습관과 고집에 젖어 있어서 그렇지 그 지금까지 의지해 오던 관념 그 관념만 깨지면은 그것만 찢어져 버리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부처라니까 그 자리에서 부처야. 그래 그게 안 되니까 그 관념이 안 찢어지고 깨지지 않으니까 땅이 갈라지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참 멋진 그 어떤 그 비유예요. 종지 용출하니 땅으로부터 솟아올랐으니 그대들은 석소 미견자라 옛날에 일찍이 보지 못했던 것이다. 뭐 아무리 우리 영원한 불성 인간 인간 불교 인간 부처를 이야기해도 정말 그건 아직 가슴에 잘 안 와닿죠. 석소 미견이라. 가슴에 잘 안 와닿는다. 아, 어시 사바세계에서 나는 이 사바세계에서 안욕따라 삼맥삼부리를 얻고 최상의 깨달음을 얻고 교화 시도 시제 보살하여 이 모든 보살들을 교화하고 보여주고 인도해서 지도한다 이 말이죠. 보여주고 인도해서 그 마음을 조복하였으며 영발도의 호라 그들로 하여금 도의 뜻을 바라도록 내도록 그렇게 했노라. 정말 표현인즉선 말하자면은 이 사바세계에서 당신이 안욕따라 삼맥삼부리를 얻고 그리고 나서 보살들을 교화하고 보여주고 지도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조복해서 도에 대한 뜻을 바라도록 했다. 이런 표현을 했지만은 그 표현 속에는 사람이 그대로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알면은 그 나머지 그동안 이제 업장 많은 중생 뭐 참여를 많이 해야 되고 온갖 못난 중생 업이 많은 중생 그런 생각은 저절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저절로 무너져 버려요. 말하자면 태양이 저렇게 밝은데 우리가 태양만 생각해 보면 구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구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 구름이 그 몇 푼씩 됐어. 태양의 그 비친 그 세계하고 구름하고 비교를 해보면 구름은 그 있다가 금방 이제 흩어져 버리고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정말 인불사상에 대한 그 깊은 믿음과 올바른 이해가 있게 되면은 다른 그 뭐 엄마는 중생, 죄보 중생, 무슨 뭐
인간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그런 것들은 저절로 눈 녹듯이 녹아진다 그랬어요. 임재록 같은 데서도 임재 스님이 이러한 내용을 알면은 그동안 이제 사람들이 제일 이제 많이 걱정하는 것이 업장, 뭐 과거에 지은 업장, 금생에 지은 업장, 그 다음에 뭐 좋든 싫든 살아가면서 본의 아니게 지은 죄업들 이런 건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사실 큰 문제예요. 일반 불교에서는 그것을 상당히 비중 있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참회 살림이라든지 무슨 뭐 업장 소멸이라든지 무슨 또 뭐 과거 지혜업은 놔두고 이제 과거 돌아가신 부모님들 뭐 천도 해준다 그 뭐 연불 하고 뭐 하는데 이제 참석하면 그 저 부모들 업장도 소멸된다 뭐 이런 그 불교가 너무 그 양적으로 많아요. 이해가 쉬우니까 일단 뭐 죄업 많은 중생이다 하면 뭐 아이 그렇습니다 하고 그냥 뭐 그게 쉬우니까 일단 그래서 그런 불교가 너무 많아요. 또 불교를 이해하는 사람이 그것밖에 잘 모르고 사실은 그런데 임재록에서도 임재 스님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이 이치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치를 알면은 수련소 구업이라 인연 따라서 저절로 옛 묵은 업장이 눈 녹듯이 녹아간다 그랬어요. 그거 걱정하지 마라. 그거 일부러 녹이려고 참여하고 뭐하고 절대 하지 마라. 요거 알려고 해라. 태양을 알려고만 하면 되지 구름 걷어내려고 하지 마라 말이야. 그 말입니다. 태양을 알려고만 하면 되지 구름 걷어내려고 절대 할 필요 없다. 구름 그 몇 프로치 됐어. 설사 좀 끼었다 한들 금방 벗어질 것. 그리고 구름 위에 구름 그 높이 얼마 안 되거든요. 구름 바로 위에는 비행기 타보면 다 알잖아요. 구름 뚫고 올라가면 금방 태양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거든. 그것이 우리 본성이란 말이야.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라고 하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천하의 그 조사, 그 임재승 같은 이들도 수련소 구업이라 이런 이치만 알면 인연 따라서 저절로 구업은 다 소멸되고 또 구업 그거 생각이 없어. 아예 내 마음속에 그게 자리 잡고 있질 않아.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건 현상적으로 사는 모습에는 관심을 안 갖는다니까 그거. 뭐 화낼 일 있으면 화 좀 내고 슬픈 일 있으면 좀 슬퍼하고 기쁜 일 있으면 좀 기뻐하고 그런 걸 가지고 업장이라고 그렇게 업장 타령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게 이제 진정한 이제 아주 그 최상승 제대로 된 불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불교가 이제 여러 가지 불교가 있는데 그 참 아는 대로 가르친 사람이 각양각색이고 또 뭐 그 내가 이 법화경을 완성품이다 경전 중에서는 완성품이다 내가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들을 하는데 그 미완성의 경전도 사실은 많거든요. 미완성 불교가 아주 많으니까 미완성 불교는 이해하기 쉬우니까 그래서 이제 혼란스러운 그런 거 입장입니다. 근데 뭐 평생 불교에 몸담고 불교 공부해보고 뭐 부처님이 좋고 불교가 좋고 그래서 일생 아니 세세생생 뭐 불교에다가 내가 내 인생 걸었다 이렇게 생각할 바에는 정말 정상적인 불교 바른 불교 정말 내 그 삶에 유익한 불교를 우리가 만나서 거기에 매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꾸 하다 보면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지만 자꾸 하다 보면은 이제 그게 이제 익숙해져서 마음에 그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데는 좋은 구절 있으면은 뭐 한 줄만 가지고도 10번, 20번, 100번 자꾸 이렇게 써보고 그 뜻을 종기용출만 자꾸 한 100번쯤 써요. 종기용출 얼마나 좋아요. 땅으로부터 솟아오른다. 나는 언제나 땅으로부터 솟아오를까? 내 구각은 언제 깨질까? 내 아니한 이 생활 습관은 언제 깨질까? 이런 생각하면서 종기용출만 써도 큰 소득이에요. 이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이거 저 종기용출품 하면 자꾸 열이 나서서 나는.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